지금이 9월 25일 일요일 새벽 04시입니다. 일요일은 꽃게 경매만 있어서 지금 와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물량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확 낮아진 소비자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 물량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은 물량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확 일요일에 특별가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아직 경매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저 파악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800kg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물량이 많이 나온 편이 아니거든요. 한 10,000kg 가까이, 한 7,000 이상은 나와야지 좀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시세가 확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지금 얼마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 꽃게만이 날 오늘은 2800kg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시작하려고 합니다. 2800톤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매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좀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800원. 지금은 선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어 5,000원. 90번 선어 10kg짜리 45,000원에 낙찰했습니다. 선어 저 앞에 보이는 저 하얀 박스 10kg은 45,000원에 낙찰했습니다. 킬로그램당 4,500원 친 겁니다. 35,000원에 떨어졌네. 10kg가 35,000원이면 킬로그램당 1,500원. 지금 꽃게 선어 경매 중입니다. 저 건너편에 스틸 박스 선어. 지금 선어가 4,500원, 45,000원, 양파는 3,500원, 35,000원 됐습니다. 이거는 65,000원 정도 됐습니다. 아주 낮은 거는 18,000원 됐습니다. 3만원에 78번 6개 24,000원이 24,000원이 된 것도 있네요. 24,000원에 선어 꽃게 싸운 거 얘기하는 겁니다. 24,000원. 지금 물량이 적어갖고 많이 높은 편이에요. 물량이 적어 높은 편인데. 높습니다. 물량이 적으면 높아지네요. 18,500원, 17,80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물량이 많이 안 나와서 높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댕기 18,500원, 13,000원, 12,000원. 숯꽃게입니다. 숯꽃게인데 상당히 가격이 물량이 적게 나와가지고 지금 오른 편이네요. 28,500원, 27,000원. 물량이 없으면서 확 올라갔습니다. 지금 쌀줄 알고 오늘 특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고장 봐야지네. 너무 높게 나오네요. 오늘 같으면 저희가 쌀것 같은데요. 연안부두나 이런 데가 쌀것 같은데요. 소래도 아주 잘 사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난쟁이 와서 쏘가 사가지고
안쪽이 더 나아요. 네. 거기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3만 천 원 일어나갑니다, 지금. 높은 거 3만 천 원. 신놈 대짜. 오늘 2,800톤 밖에 안 들어가지고 물량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 물량이 높은 게 아니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와, 오늘은. 네. 오늘은 연안부두나 소래 같은 데 가서 잘 사세요. 소래는 남편에서 물렁개는 제발 사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 뭐 등딱지 떼놓고 물렁개 눈으로 볼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사시는 분들, 육수내는 분들은 모를까? 모르는 분들은 그거 사면 안 돼요. 시간을 너무 오래 쪄도 맛없습니다, 지금. 특히, 아직 근력으로서 오래 찌면 더 맛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거를 좀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알아요. 아, 13,500원에 저기 작은 것 같은데, 손자. 저기 그러면 6,7천원 떨어지던 건데, 거의 배나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은 습도 때 낮은 게 소짜겠죠. 13,000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특집한다고 좀 손님들 나오라고 그랬는데 물량이 너무 적어서 오늘 너무 늦게 나옵니다. 시세가 제가 괜히 잠못자게만 한 것 같네요. 지금 할 수급대가 가장 낮은 게 13,000원. 이게 소짜겠죠. 좋은 거 3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은 거는. 완전히 더블이 올라가는 시기에요. 수폭대입니다. 지금 많은 건 여기 거의 다 수폭대예요. 수폭대 가장 낮은 게 만 원인데 저거는 작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경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매. 15,000원, 16,000원 되겠습니다. 11,000원 4개. 소짜. 여기 소짜라고 그래서 완전 소짜라고. 중소 이렇게 된다고 썼겠다고 보면 됩니다. 11,000원. 오늘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 11,000원짜리입니다. 5,500원에 됐습니다. 돌개가 지난주에는 쌀 때는 1,000원에서 2,000원, 1,000원, 1,300원, 1,500원, 제가 높은 게 2,000원 했는데, 지금 오늘은 돌개가 5,500원입니다. 5,500원. 수꽃게 가장 낮은 게 8,000원에 됐습니다. 뭐 가장 낮은 게 8,000원에 된 얘기는 여기 소짜란 얘기죠. 8,000원. 그러니까 꽃게는 순놈 가장 작고 싼 게 낮은 가격이 8,000원. 가장 높은 거는 31,000원. 돌개는 5,500원. 그렇게 됐습니다. 킬로그램에 대한 가격입니다. 4시 27분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뭐
서민들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꽃게 파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됐네, 잠깐만, 여기 농축자. 예, 그러니까. 했다가 31,000원. 31,000원, 그 다음에. 중자가 26,000원인가? 2만, 아까 뭐, 만. 소자. 소자. 가장 싼 거는 8,000원짜리, 저건 뭐예요, 근데? 8,000원짜리 물개. 물개? 네. 아, 마지막에 8,000원짜리 물개. 네. 돌개는 5,500원 한 번 딱 떨어지고. 그러면 중짜는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15,000원, 16,000원? 중짜가 좋은 것도 26,000원 나가고. 좋은 거 26,000원이면 엄청 높네. 그거야. 그거요. 오늘 좀 막 이렇게 특집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네. 근데 이를. 내일 또 폭락해, 내일. 아니, 이거 오늘 이렇게 비싼데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다 나가는 납품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예. 이거 놓고 판다고 하면 완전 큰일 나지, 잠깐만. 아니요. 오늘 소비하는 것들. 예. 네, 지금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나중에 구독자님들 듣고 이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갑자기 비싼데 이거 사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파냐 이러는데 이거는 오늘 맞춤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냥 받아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해하셔야 될 게 이렇게 비싼데 그럼 사갖고 어떻게 파냐. 그 다음날 비싸게 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늘 맞춤으로만 받아갖고 다 그래. 나가는 겁니다 오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맞아요. 어제 암캐 사간 사람 먹고 그냥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장님 이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 뭐 섞인 것도 있네. 근데 왜 여기 하나가 섞였어요 여기? 중짜가 18,000원 파는 거네. 예. 예. 오늘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예. 오늘 뭐 중짜도 높은 건 상당히 높고. 예. 근데 지금 이건 암놈이 하나 있던데 이거는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섞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일부러 넣는 거예요. 일부러 넣는 거예요? 예. 아. 지금은 숙회, 암캐보다도 숙회가 더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슬쩍 넣는 거네. 예. 아. 손님이 됐다가 소자, 중짜, 소자라고 해야 되나? 소자. 지금 15만원? 15만원. 지금 이건 얼마예요, 사장님? 15만원. 15만원. 네. 네. 요건 한 몇 미 정도 보면 돼요, 키로에? 이거 3, 4미, 4미? 네. 4미 정도? 3, 4미. 38마리 되겠네. 38마리. 네. 예. 지금 10키로에 대한 38마리라는 얘기면 한, 3이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네, 3, 3이. 그 여기는 이렇게 나와도 아주 뭐 형편없는 건 안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가장 낮은 거네요. 지금 여기가 높아도 여기 사시면은 뭐, 호래포구나 이런 데 사시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겁니다. 훨씬 좋은 겁니다, 지금. 그냥. 물렁게? 예, 네, 물개. 물개. 물개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아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아까 얼마야? 18,000원 얼마 된 거 본 것 같은데 아유 그게 낙찰가가 그러면 8,000원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뭐 이 밖에 나가서 사시는 것보다는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노량진이 비싸면 조금씩 그건 있는데 여기는 물량이 바로 밤에 올라와서 새벽에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완전 특별가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18,000원. 예.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